양재천과 함께 겨울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 쌀쌀한 겨울 날씨를 잊은 듯 놀이에 열심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썰매를 지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양재천 사랑환경지킴이는 양재천 조류탐사교실과 민속놀이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인성교육과 함께 놀이의 즐거움을 위해 정원을 넘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상황을 이뤘습니다. 철새교실은 자연에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걸로 해서 그 소중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 양재천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 옆에 있지만 좀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귀중한 걸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썰매교실은 어른 앞세대의 추억거리를 우리 아이들도 좀 같이 다시 한번 재현해서 앞세대와의 대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강남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양재천 조류탐사교실, 18일과 19일에는 얼음썰매장에서 민속놀이교실이 펼쳐졌습니다. 양재천 조류탐사교실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해 새 모형 만들기, 필드스코프 속의 조류 관찰하기 등 양재천의 조류 생태계를 이해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민속놀이교실에서는 썰매타기와 제기차기 등 보다 활동적인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즐거운 놀이 문화를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겨울 놀이 학교를 반기는 것은 아이들보다 학부모들입니다. 모처럼 밖에 나와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덩달아 신이 납니다. 좋죠, 뭐 이런 야외에서 바람 쐬면서 애들 겨울에 뭐 학원만 다니고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겨울 놀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이러한 활동적이고 교육적인 놀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단련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